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쇼호스트 장영선이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전재혁입니다. 딱 10월 중순 이후부터 제철인 거 아시죠? 김입니다. 그것도 곱창잎. 오늘은 햇김으로 야, 제철이에요. 지금 딱 반짝 나오는, 한 달만 반짝 나오는 햇김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곱창김이나 네.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단 곱창김이라 한들 여러분들 브랜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입점 브랜드부터가 남다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들어가 있고 오! GS 슈퍼의 전국 무려 157개 지점에 입점되어 있는 오늘 청산의 두번 구운 곱창김을 가져가시는데 저희 100% 전남 진도 수협 수매했거든요. 100% 핵 곱창김으로 갓 수확한 따끈따끈한 친구들을 무려 25장씩 8봉 총 200명 맞춰드릴 거고 200장이요? 거기에 런칭이기 때문에 김스낵 두 봉까지 다 해서 네. 모바일 앱으로 함께 하시면 10% 에파링까지 다 해드릴게요. 35,910원에 곱창김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주문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0g씩 우리 지퍼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은 곱창김 살 때 한 뭐 10장씩 들어있기 때문에 지퍼백도 안 되어 있거든요. 지퍼백으로 되어 있고 60g씩 25매씩 25장씩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김스낵 두 봉까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 가운데 현미까지 현미 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어. 정말 맛있는 것까지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자, 일반 재래김은 여러분 아실 거니까, 곱창김은 그 모양이 곱창과 비슷하다고 하여 곱창김이라고 하는데, 재래김은 그냥 김 자체가 쭉쭉쭉 뻗은 직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곱창은요, 곱창 모양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오, 구멍이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씹는 맛이 어덜떠덜해서 일품이라고 네.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한데 이 곱창김을 싹 굽습니다. 한 번만요? 아니요. 보통 집에서는 한 번 굽기도 어렵죠. 다 그럼요. 태웁니다. 근데 두 번을 굽다 보니까 이마만큼. 와! 자, 가운데 공기층도 싹 쌓이면서 그쵸? 더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 있게끔. 자, 두 번을 구워냅니다. 두 번을 굽는다는 건 그만큼 원초도. 그렇죠.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럼요. 자, 그럼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자, 곱창김이란 건 바다에서 채취했을 때 그 모양이 곱창과 비슷하다 하여 두툼한 게 일색입니다. 야, 자, 지퍼백에다가 이 안에 지퍼백 25장이 들어가 있어요. 우와! 두 번 구웠습니다. 보기만 하시더라도 우리 어머님 딱 보이죠? 오! 공기층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식감이라든가 풍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와! 와우! 25매? 이야, 그리고 바삭바삭.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을 구워서 유연기가 짜르르르 이렇게 나는데 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세요.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죠? 와. 한번 가위가 있나요? 여깄다. 네,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이 소리 기가 막히죠? 우와! 어우, 진짜 두껍네요. 소금이라던가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네. 본연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 좀 두껍게 요만큼 아예. 이야. 우와! 이야. 이야, 이거 아버님들이 옛날에, 진짜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에다 그냥 간장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셨던 거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흰밥만 있으면 되잖아요. 25장을 지금 이렇게 해갖고요.